저기 너럭발을 올라갔더니 아 진달래가 폈어요. 네, 반쪽. 생강꽃은 활짝 펴 있고, 그렇죠? 목련도 아주 그냥 활짝 펴 있고. 여러분, 진달래꽃이 어떻게 폈어요? 어떻게 봐죠? 진달래꽃이 어떻게 핀 거예요? 네? 기본 여건이 맞으니까. 오. 그래서 기본 여건이 맞으니까. 그 기본 여건이 뭐예요? 기본 여건이 맞으니까 생명이 왔고, 그 무슨 기본 여건이 맞았어? 온도. 온도가 맞았어. 예. 자, 온도라는 기본 여건이 탁, 이제 기본 여건이 마련이 되니까 드디어 생명이 왔기 때문에 꽃 피우는 유전자가 켜져서 드디어 꽃이 폈습니다. 그렇죠? 진달래 나무가 지가, 아, 봄이네? 그럼 한번 펴볼까? 이러고 핀거 아닙니다.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참 무식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진달래 꽃나무가, 봄이 왔구나. 날씨가 따뜻해졌구나. 그러면 슬슬 꽃이나 한번 피워볼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핸드폰이 아침이 됐네? 그러면 알람을 한번 울려볼까? 해서 핸드폰 지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핸드폰 지가 심심해서 전화기가 울리는 건 아니야. 누가 무엇을 보냈으니까 전화국에서 신호가 와서 그 신호를 받았으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무식한 시골 할머니가 보면 아이고 어떻게 이게 소리를 내냐? 그동안에 심심했던 모양이네? 그거는 무식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구성이 된 우리 인간이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모든 물질로 구성된 구조물은 작동이 되기 위해서 뭐가 무슨 공급이 필요해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드디어 작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버려요? 죽어 버려요. 밥안 먹고 생명이 안 오면 죽어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작동이 된다. 여러분이 지금 암 환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그 암이 나기 위해서는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T 세포, 면역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뭘 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 에너지 또는 생명력 또는 그냥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생기라고 부릅니다. 이 뉴스타트를 배우기 전에는 사람들이 내가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에너지를 생기 혹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생명을 잘 분석을 하면 그 속에서 뭐를 찾을 수 있어요? 진실. 진선미를 찾을 수 있고, 그 진선미가 다 합해진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것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은 그렇게 진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이 붙어 있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해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내 줄 거다. 그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는 이기심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그런 조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하니까 사랑한다면서도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랑은 그냥 이기심이고 욕심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은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 에너지다.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끼리 하는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인간의 사랑처럼 말 잘 안 들으면 벌 주고, 말 잘 들으면 뭐 잘해 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조건적 사랑을 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는, 유전자를 작동시킬 수 없는 그런 엉터리 하나님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상당히 인간적인 하나님, 그렇죠? 인간과 뭐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조건적 사랑을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는 생기, 생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일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말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내가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구나. 그 생명의 본질은 진선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적인 사랑은 자꾸 우리를 화내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유전자를 뭐예요? 꺼버리는 거죠. 유전자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내 몸속에서 생산되고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 그래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내 면역력이 다시 강해져야 되는데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내 면역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물질이라는 그 면역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된다.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다시 올바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생기가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내가 깨달을수록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알아가면서 또 내가 그것을 신뢰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 그래서 우리 말에 옛날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 특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 나에게 면역의 힘이 된다. 그 면역의 힘을 면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면역의 힘을 면역의 힘이요 또는 그 면역력을 우리가 흔히 자연치유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달으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으로부터 자연치유력을 받아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2부 세미나를 성경 공부로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우리 뉴스타트 2부 세미나에서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이 그 취지를 확실하게 알고 이제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한 열흘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리고 그 깨달음의 결과로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 유전자가 잘 켜져서 치유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했다? 예. 자, 하나님께서 땅에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우리는 죽어서 화장해서 태워보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흙밖에 안 남아. 그, 우리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흙으로, 이 머리카락도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흙은 그 우리 그 흙을 또 분석해서 다 내려가면 뭐예요? 그게 다 물질이야 다. 물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더 분해해서 들어가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막 원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탄소 원자, 수소 원자.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물질을 다 분해하면 결국 뭐예요? 탄소, 수소, 질소, 뭐 칼슘, 뭐 다 원자예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몸도 그런 원자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도 다 이게 원자 물질이야. 유전자도 우리가 배워보니까 결국 뭐라고 부르는 물질입니까? DNA, 그렇죠? 핵산이라고 부르는 화학 물질이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화학 물질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뜻입니다. 그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자, 여기 보시면 이 번역에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이 물질로 만들어진 이 구조가 작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냐 를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는 흙이었다. 그 흙으로 하나님이 세포도 만들고 유전자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고 그런데 아무것도 작동하지를 않았다. 드디어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을 했다? 생명에너지를 공급을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생명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사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생기로. 그럼 자동차가 달리는 것도 처음에 시동만 걸면 어떻게 돼요? 그 시동이 뭐예요? 자, 엔진이 꺼져 있다가 보름 할 때 그때 시동 탁 걸었을 때입니다. 그때 엔진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스파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 치치치치 튀어나. 근데 그 생기는 그 에너지는 자동차가 달리는 동안 계속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휘발유가 자꾸 타야 돼. 또 연소가 되면서 자꾸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해주고 심장을 뛰게 하고
예, 내 팔을 만들고, 예. 이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보니까, 아, 김정은이 같은 나쁜 놈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으로 해서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착한 놈만 생명 준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살아있을까? 이상구도 못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도 박사님 살아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살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알아요. 다 각자의 부족한 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뭐를 작동시켜요? 예, 이 유전자의 에너지를 넣어서 이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예, 이렇게 작동시켜서 우리 세포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딱 생기가 딱 막히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탁 꺼집니다. 꺼지면 일시적으로라도 꺼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 까무러치는 거죠. 그래서 기절했다 그러잖아. 기절할 때는 뭐 때문에 기절합니까 주로? 자, 여기서 생명 또는 생기.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다. 그 여기서는 기절했다. 기절은 어떤 때 기절해요? 예? 생기가 기가 어떻게 되었을 때? 예. 기가 막혔을 때. 기절은 기가 막히면 기절해요. 그럼 기가 막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잖아. 여러분도 일부 했으면 이 대답 좀이야. 기가 막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진이 막혔다는 거야. 그렇죠? 진실이 막혔다. 진실이 막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요? 누가 나를 속였다는 거죠. 순 거짓말. 그렇죠? 아, 내가 속았구나. 기가 막혀야 막혀요. 그럼요. 기를 막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죠? 진의 반대. 또 길을 막는 건 뭐예요? 선의 반대는 뭐예요? 너무너무나 악하다 이거야.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어떻게 왜 손자 있어요? 없어요? 손자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빨리 결혼해야 되겠네.
자, 손자, 손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손녀가 몇 살이에요? 손녀 딸이 너무너무 귀여워. 다섯 살이라고 합시다. 근데 딸이 전화를 해서, 엄마, 그 손녀 딸이 나쁜 놈들한테 납치당해 갔다. 그러면, 그 전화 받았어. 그럼 그 자리에서 뭐예요? 기가 막혀서 어떻게? 쓰러지는 거야. 예, 말 한마디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그럼요. 좋은 뜻에는 좋게 반응하고, 나쁜 뜻에는 기가 막혀.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거야. 예. 인간은 간단해요. 철저히 이 에너지, 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악해요.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쁜 놈들이, 그 애를 납치해가지고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 그래놓고 뭐요? 돈 주면 돌려준다. 결국 나중에 보니까 납치해가지고 가서 파묻어 버렸어. 그러면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그 악을 내가 당하면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계속 유전자 꺼져.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 다 아픈 거야. 이미 범인은 체포되고, 그래도 어떻게 체포됐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거 뭐예요?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 고통. 악. 이 악이 길을 막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또 뭐? 미의 반대. 예? 진짜 더럽고 아니고. 더럽고 아니고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죽겠네요. 죽겠네. 더럽고 아니고 죽겠네. 그래서 다 이런, 그러니까 이 생명은 진선미고 이 거짓 악 또는 더러움 이것은 길을 막아서 뭐 하게 하는 거요? 사망이야.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진선미요. 사망의 본질은 뭐예요? 그 진선미의 반대. 거짓, 악, 더러움이야. 그래서 더러운 꼴을 많이 보면 병 나 안 나? 더러워서 참.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망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오늘의 인간은 맨날 이 속에서 살고 있어. 그렇죠? 기가 막혀 죽겠네, 짜증나네, 섭섭하네. 네. 뚜껑이 열리느니, 뭐, 계속 이 속에서, 왜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계속 이 사망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니까?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 조건적인 게 맞는 거야.
내 자신도 나한테 누가 내 말 안 들어주고 그러면 섭섭하고 화나고 미워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망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국 죽는 것도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상이야. 그런데 이제 그 사망이 이 거짓, 악, 더러움이 너무 심하게 들이닥치면 우리 기가 너무너무 막혀서 유전자가 너무 꺼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야 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돼. 이사를 가야 된다니까. 이사를 가야 된다니까.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가야 돼.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자. 거듭난다는 말도 맞아요. 자,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요 흐름에 맞는 답은 뭐예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말은 결국 이 생명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조건적 사랑의 생각, 사고방식으로부터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또 조건적이야. 또 조건적이야. 그렇죠? 또 조건적이니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무조건적으로 생각해야지.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열받아.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이것이 조건적 사고방식이 몸에 완전히 내 유전자에 꽉 배어가지고 이게 나는 무조건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보면 또 나는 뭐예요? 조건적으로 또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 옛날에 뉴스타트를 알기 전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 조건 없이 뭐 무조건 뭐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뭐 김정은이 같은 놈 뭐 아무리 뭐 사람 죽이고 해도 뭐요? 계속 사랑을 부어준다.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나 이제 뉴스타트를 배우고 나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이 없다면 내가 지금 현재 살아 있을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적 사랑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인간이
아, 조건적 사랑은 틀린 거구나. 결국 나를 죽이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이사를 옮겨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긴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 혹시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할까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성경을 한편 보죠. 어떤 사람을 두고 성경은, 이게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말하는데, 한 몇 번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두 번 반복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뭐,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두 번 진실로, 진실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진짜다. 참말이다. 이렇게 하노.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말씀 시작하면서, 이거 참말이다. 이거 진짜 참말이다. 라고 해야 될까? 예? 믿으라고. 왜? 이거 믿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너희들 뭐예요? 믿기 힘들다.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진짜다. 이거 진짜야. 응. 그 지금 믿으라는 말을 지금 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의 차원에서는 진짜 믿기가 뭐예요? 힘들기 때문에 진짜 믿으라는 그런 취지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엄마 말이 진짜 돼. 진짜 맞다. 네 이거 믿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렇게 줄줄 외우는 거 별로입니다. 아시겠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느낌을 나도 이렇게 공유하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이걸 봅시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받았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다 그래요. 예. 예. 이 말이 예. 이 말이 참 누구니? 그러니까 누구 말씀만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만 뭐예요?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 그러니까 영 그러니까 참 여러분 나는 예수님 말씀을 믿어. 그러므로 나는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해?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다면 어떻게 돼야 돼? 안 죽는 사람이야. 영원히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믿기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예. 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믿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라는 말을 알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나님이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고, 뭐 자꾸, 한 사람인데 또 보면 뭐요? 셋이다. 뭐 이래서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삼위일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봐야 깨끗한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면 세 가지 삼위 세 다른 하나님인데 그 세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한 하나님이다. 이 얼마나 헷갈립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지만은 세 다른 하나님이다. 이게 미친 소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봐야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결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세 다른 형태로 되실 수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권위주의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서 폼 탁 잡고, 자식들아, 너희들 내 시킨대로 안 했다가는 벌 줄 거야. 어? 그리고 정 말 안 들으면 지옥으로 보낼 거고, 말 잘 들어야 천국으로 내가 데리고 올 텐데, 그동안 너희들이 진짜 천국에 올 만큼 착한지 내가 철저하게 뭐예요? 조사하고 감시하겠다. 그런 하나님은 뭐 별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뭐예요? 않잖아. 그런 하나님은 무선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잘들 기도라고. 자, 어떤 아빠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지금 3살이야. 그러면 그 꼬맹이가 아빠 보고 뭐라 그래요? 꼬맹이가 테레비를 보다가 아빠 나도 말 타고 싶어. 그러면 이 아빠가 그 꼬마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가 말할게. 다.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 아빠가 무엇이든지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되어 주겠다. 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빠가 말도 됐다가 자동차도 됐다가 그렇죠? 뭐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게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자기가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잘 모르는 거야. 왜? 인간들의 생각에는 무조건적 사랑이란 건 그거는 말도 뭐요? 안 되는 그 모순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조건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이 인간들에게 생명을 진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의 눈으로 보여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와야 됩니까? 사람으로 와야지. 사람으로 와야지. 저는 옛날에 그 삼일체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예수님이라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 생각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손자를 이뻐하다 보니까, 아, 그 손자가, 손자가 씨름하자 그러면 나 또 씨름꾼이 돼줘야 되고, 손자가 뭐예요? 말 타고 싶다 그러면 또 내가 말 태워야 되고, 목말 태우라 그러면 목말 태워. 손자를 뭐 하는 거요? 섬겨야 돼. 근데 이 할아버지는 손자를 섬기는 것이 가장 즐거워, 행복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은 기꺼이 인간도 되실 수도 있고, 또
인간이 되어가지고 오시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셔야 돼? 영이 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되셔가지고 예. 모든 사람과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서 또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 주실 수 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형태로, 그렇죠. 사랑의 형태로, 성령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진짜 참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로 진짜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삼위일체 하기 싫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라신 그렇다면 삼위일체 아닙니다. 알라신 그쪽 이슬람은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그러면 웃긴다고.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 유대교도 삼위일체 없어요. 왜? 그래서 유대교는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돼버려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대신해서 뭐예요? 죽으실 만큼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뭐예요? 보여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배우고 깨달아서 여러분 이제 박수를 치시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실 만큼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시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이 하나님이야말로 이 성경의 여호와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의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서 박수를 치게 되고 T세포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도 다시 생산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들 옮겼다. 근데 뭐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거 하나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변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기의 말을 믿는 여러분이나 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너는 상고야. 너 내 말을 믿구나. 그러면 너는 뭐예요? 영생을 가진 것이야, 지금.
지금 영생을 가졌다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내 말을 안 믿었더라면, 뭐예요? 너는 죽어서 흙이 돼버렸을 텐데, 너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히 내 생명을 받아서, 나와 함께, 내 사랑을 받으면서, 너는 살게 된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왜 되었다 라고 얘기해?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여긴 다 되었답니다. 사, 옮겼다. 영생을 뭐요? 얻었다. 우리는 뭐 지금 영원히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다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 뭐요? 내가 해결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이거를 믿어달라는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에 복종해야만 사랑하고 안 하면 뭐예요? 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강제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독재자로 만들어. 욕심이 우리 인간에게 전혀 선택권을 주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선택하라는. 왜? 믿어야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안 믿는 놈은 다 죽여버릴 거야. 벌 줄 거야.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즉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런 거예요. 믿으라는 말은 선택하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믿으면 사랑 안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생명 주실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믿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지만 우리가 뭐요? 안 믿어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계속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믿기만 하면 돼? 죽기 전까지만 믿기만. 죽기 전까지. 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안 믿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계속 그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으로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안 믿는 사람을 더 철저히 보호합니다. 왜요? 믿는 사람은요, 지금 죽어도 돼. 맞아요, 맞아요. 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했어. 그래서 언제든지 죽어도 괜찮아. 뭐,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보호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을까봐, 그래서 성경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죄가 많은 나쁜 놈들한테 사랑을 더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 우리 피조물인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을 하게 된 거야, 비정물이. 그래서 죄가 발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뭐,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은 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죄를 정의한다면, 그거는 어떤 차원에서 정의한 거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가지고 벌 받고 있다. 그게 조건적 정의. 참으로 오늘 유치한 거예요. 왜 따먹지 말라 그런데 따먹었느냐? 그 따먹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 따먹지 말라 했는데도 어떻게 따먹게 되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지금 군부에서 구태탈 일으켜서 오늘 저녁에 죽어버리면 큰일 내려요 하나님은. 영생을 줄 기회가 뭐예요?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저런 나쁜 놈을 계속 살려두냐 말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김정은이 같은 놈도 뭐예요? 예, 이 일은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는 저절로 해결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 안 될까요? 어때요? 만약 김정은이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핵 포기한다. 그러면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군부에서 뭐요? 군부에는 핵 포기하면 군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날 수도 있지. 일어나서 진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군부가 구태탈을 일으켜 김정은이 죽여도 하나님은 뭐예요? 성공한 거지.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잘 살게 해주고 돈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사업도 망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해도 아직도 그 느낌이 들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동안 60년을 살면서 계속 어떻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안 믿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배워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게 내가 안 믿기게 되게 되어 있고 뭐요?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조금씩 더 받아가면 조건적인 물이 뭐요? 조건적인 더러운 물이 자꾸 어떻게 될까? 자꾸 맑은 물로 씻어주면 더러운 물이 때가 어떻게? 조건적인 때가 점점 빠지고 내 마음의 옷이 깨끗해지기 시작해. 그럴 때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았구나 하는 그 말이 뭐예요?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다. 그래서 계속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자꾸 이런 식으로 배워 가시면 때가 자꾸 빠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가 팍팍팍팍 켜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돼서 팍팍팍 켜지시기를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